네, 오늘의 건강 이슈가 카페인 섭취의 법칙입니다. 사실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커피는 뭐 생명수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커피 많이들 즐기시는데 저도 커피를 정말 사랑을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모닝커피로들 하루를 열고 있는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 카페인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원래 카페인의 기원 자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었더니 기운을 내더라. 그래서 그 열매가 뭔가 했을 때 이게 커피였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섭취했을 때 활력도 주는 이런 커피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 이 카페인의 양리 효과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좀 더 맑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신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자극제가 되어서 아침에도 활기가 익어지고 점심 먹고 나른할 때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이뇨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등 이런 좋은 작용들,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식에도 좀 효과가 있어서요. 우리 기관지 안에 점막 분비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침이나 또는 가래양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커피를 약간 복용하는 분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에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이 덜 생긴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커피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지방도 분해시켜주고 하루에 활력도 생기게 하고 뭐 건강도 유지를 시켜주고 좋은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한테 커피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또 너무 커피 많이 마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커피에 뭐 치사량이 있다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네.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마시고 있는 커피는요, 40g에서 100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 그 자리에서 먹었을 때 치사량 정도의 카페인은 사실 10g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잔에서 6잔 정도는 사실 큰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100잔 이상을 마셔야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으로 죽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카페니즘이라고 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두통, 불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활력이 생기는 적절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찾아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커피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우리 카페인을 마실 때는 건강한 성인 남자의 기준에서는 6시간 정도 되면 카페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늦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라던가 그리고 너무 노약자들,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게 훨씬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커피 양을 조금 줄이는 편이, 카페인 양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좀 민감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쉽게 손떨림이 생긴다던가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디카페인을 드신다던가 아니면 카페인 양을 줄이시고 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카페인 유발성 두통을 사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분들이 좀 커피를 안 드시거나 그러면 오히려 원래 커피는 조금만 먹으면 뇌혈관을 훨씬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가 더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다가 좀 줄이거나 안 마시게 되면 오히려 리바운드라 그래서
더 두통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하시고요. 네, 적절하게 나에게 가장 맞는 카페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서 하루에 한 잔 또는 두 잔 정도 마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